좋아요. 자, 주소. 나이. 3시에 들어왔네. 오늘은 어릴 때서부터 살아온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하고 사는 것 같은데, 어? 먹을 전, 입을 전, 쓸 전이 있는 사주야, 어? 그동안에 내 나름대로 해보고 누리고 싶은 거다 했을 텐데, 뭐가 걱정이냐? 이혼하려고 했어? 남편 때문에 했어? 어? 남편 때문에? 응? 남편 때문에. 남편 때문에 왜안 네. 살려고? 응? 이혼하려고? 아니. 그러면 왜돈 때문에 속썩여? 응? 남편이 좀 외모지상주의가 심해가지고 외모지상주의가 심하면 뭐야? 얼굴이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저 보고 못생겼다고. 못생기지 않았는데. 네 신랑이 더 못생긴 것 같은데. 어? 야, 화경으로 네 신랑 얼굴 보니까 네 신랑이 더 그렇게 인물이 잘난 인물은 아닌데 왜 그거를 생트 집잡어? 밖에 여자 있냐? 네 신랑? 응?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느낌 없었어? 뭐감 잡은 거 없어? 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밥 먹는 것도 꼴 보기 싫다고 집에 왜? 안 들어온다 밥 먹을 때 그러고. 흘려? 어? 왜 꼴보기 싫어? 야, 사람이 부부관계가 밥 에휴. 먹는 것까지도 흠을 잡고 그런 게 꼴보기 싫으면 못 사는 거야. 이 신랑 밖에 여자가 있지 않는 이상은 선생님 왔을 때는 딱 바람 피는 걸로는 안 들어오는데 어? 네.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일단은 신랑 사주 줘봐봐. 이름이 뭐야? 몇 살? 생일은? 올해는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부부간에 올해 충돌이 들어온다. 응? 이 신랑 내년에 경자년에는 더안 좋은데. 응? 이 마음을 더못 잡고 더 밖으로 돌게 생겼다. 부부가 살다 보면은 뭐 맨날 이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신랑이 너보러 못생겼다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이 밖에 여자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런 걸로 트집을 잡는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냐? 어? 그래서 본인은 신랑이 그런 말에 본인은 어떻게 받아들여? 화안 나? 자존심 안 상해? 약간 많이 속상하긴 한데, 계속 성형하면 집에 들어오겠다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막 말도 필터링 없이 막말하고, 집에서는 저 유령 취급하고, 그러니까. 성형하면 들어오겠다고? 네. 왜 어디를 성형을 하래? 그냥 얼굴이랑 가슴도 걔 또라이네, 네 신랑. 이 양아치 아니냐? 야, 네 신랑 이거 전직이 뭐니? 마누라한테 누가 그렇게 말을 해? 어? 가슴 수술하고 얼굴 성형, 그럼 성형값 준대? 돈좀 달라고 그래. 네 신랑 돈 많나 보다, 야. 어? 약 먹었네, 이 새끼. 어? 아니, 그래서 얘기해 봐봐. 네 신랑이 지금 그 말에 너 따라주고 싶어서 선생님한테 점치러 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응. 진짜 성형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너또 정신 상태가 틀려 먹었네. 뭘 성형을 해? 너 쏘인도 부부냐? 마네킹이야? 어? 네가 이렇게 맹충이처럼 너 사주 보니까 너 재물복도 있어. 어? 어? 너 배울 만큼 배우고, 너 집안 형편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사주에. 부모복도 있는 사주야. 근데, 어? 본인이 직장 다닐 때이 사람,
뭐야, 신랑하고 만나기 전날 때뭐 했어, 당신? 직장 당했어? 당신 뭐 했어? 에이, 그러니까 회사 다니다가 남편 사내 커플이었거든요. 그래서 둘다 술을 좋아해가지고 맨날 일 끝나고 술 먹고 신랑은 뭐 했어? 신랑도 영업 사원. 영업사원? 네, 좀 사무직 그냥 이 신랑이, 어? 이 신랑 사주로 보면 이 신랑은 약간 양아치 기질 있어. 어? 이 남자치고 되게 여우 같은 놈이야. 어? 지금 뭐해, 이 신랑은? 저희 엄마가 집 카페 차려줘서 지금 그거 운영하고 있어요. 그 남편이 일을 하다가 욱해가지고 직장 상사한테 사직 소송 주고 나왔거든요. 네 신랑은 좀 정신적으로 조금 뭐가 좋아서 이 사람하고 결혼했니? 어? 내가 봤을 때는 너도 한심하고 네 신랑도 참 이게 대먹지 않았다. 니네 애기 없지? 응? 애기 낳지마 당분간. 이런 애한테 무슨 애기를 뭐로 보고 애기를 낳겠니? 선생님 봤을 때는 너희 이렇게 해갖고는 살기 힘들어. 사람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야. 어? 근데 정상화 부부 같으면 마누라가 밥 먹는 게 꼴보기 싫다 그러고 성형하라 그러고 얼마나 싫으면 그러겠니? 어? 근데 이 대주 자체가 너희 대주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어? 맨날 술 먹어? 예, 집에는 잘 들어와? 잘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그러면 며칠에 한 번씩 들어와? 아니면은 아예 안 들어와? 가게에서 자? 카페에서 자? 예. 너 가봤어? 응? 한 번씩. 아, 답답해. 야, 니가 이렇게 맹추같이 하니까, 신랑이 더 얕잡아 보고 그러잖아. 너 바꿔. 안 바꾸면은 니 신랑 계속 그래. 겁모르고 까불어, 싸가지 없이. 응? 그리고 너희 엄마한테도 가서 일러. 절대로 돈 주지 마. 어? 끄딱하면 돈 주고 뭐 차려주고 하니까 너 이용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갑질은 다 떨구다 당하는 거 아니야. 어? 어떡해요. 이런 맹추. 그렇게 착해갖고 이런 사람을 만났니? 어? 너도 너지만은 너, 니네 엄마가 장모가 카페를 차려줄 때는 처가에다가 신세를 지고 그리고 집구석도 안 들어오고 마누라한테 못생겼니 이쁘니 성행하니 많이 이런 소리를 하면 얘 인생 다 사는 애 아니냐? 선생님 봤을 때는 그렇다. 너 신랑으로서 데리고 살기에 조금 과부하가 걸린 것 같다. 응? 네, 예전에 저희 사이 되게 아, 좋았거든요. 처음에는 다 좋았지. 어떤 부부가 처음에 안 좋아. 응? 좀 선생님이 봤을 때, 네. 너내말잘 들어. 얘, 너이 사람하고 결혼 생활 끝내고 싶지 않지? 응? 그럼 결론을 내려줄게. 응? 너이 사람하고 살고 싶지? 아직 좋아하는 마음 있지? 어? 근데 네 신랑이 정상 아니라는 거너 느끼지? 어? 너 구태. 응? 선생님 웬만하면 구태라는 소리 안 하는데 너는 구태해야 되겠어. 왜냐? 너가 자궁살이 있어. 그리고 남자를 자궁살이 있다 보니까 남자 길을 꺾어. 밖으로 남자가 수컷이 암컷을 보고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그러니까 너한테 네가 너무 착한 거네 신랑이 알아. 그리고 네가 살림도 잘하고 야무지다는 것도 알아. 아는데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별 갖다가 웬 이상한 거 갖다가 말도 안 되는 걸다 갖다가 꼬투리를 잡는 거야. 어? 선생님 봐. 바닥 쳐다보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네가 달라져야 돼. 너이 사람하고 살것 같으면 선생님이 도와줄 부분은 도와줘. 근데 너도 달라져야 돼. 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하고 아예 끝내는 게 나아. 알았어? 이래갖고 지금 결혼한 지 지금 얼마 안 돼갖고 이제 시작인데 너 이래갖고 애 없으니 망정이지. 애 낳고 너 어떻게 살래? 못 살아. 답은 나와 있어. 어? 그래서 합을 붙여. 부부합을 붙이고 그래도 네가 달라지고 선생님이 어떤
행위를 조금 해줬을 때, 이 사람이 정상화가 안 되면 그때는 마무리를 쳐야지. 너 이래갖고 못 살아. 어? 알았어? 선생님 얘기가 너한테 와닿았으면 나중에 선생님한테 콜 줘. 어? 알았지? 생각 좀 해볼게. 그래. 여기까지 할게.